안녕하세요.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장 오은경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2018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센터의 주요 업무는 112 가정폭력 신고 과정에 대해 상담사가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일 사례 회의를 열어 대상 가구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희망의 씨앗이다.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마음 반창고다.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내 편인 친구입니다. 나에게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란 행복 울타리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청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노기화입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자리를 펴놓아드리는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와 함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하나의 가정사로 치부되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피해 당사자조차도 참고 숨기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경찰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찾아준다고 생각합니다. 112 신고 출동 시에 출동 경찰관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할 시 학대 예방 경찰관이 구청과 협업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위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위기 가정을 발견했을 때 먼저 112로 신고해 주시고 중랑구 위기 가정 통합 지원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